삼계탕 했어요, 여러분. 아이고야. 낙지 투어 한다. 낙지 투어. 낙지 투어 쇼 보겠어. 아직 안 넣었어요? 응. 이제 잘 익었다. 자, 낙지를 넣겠습니다. 낙지.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죽은. 안녕. 세상에 이 국물 진하게 나온 거 봐. 냄새 좋지. 야. 보기만 해도 배가 아, 배부르다 이제. 아. 아 배불러. 아 더 이상은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배불러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너무 고된 것 같아요. 뜨거. 사이좋게 하나씩 먹으려고 네 개를 넣었지. 아, 아 닭가슴. 우리 또 먹어야 돼. 아, 윤지야. 네. 이 정도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도망갑시다. 도망쳐. 맛을 보고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야. 어머, 이건 아닌데. 어머, 이건 아니야. 미라야. 네. 안식원 다녔던 애야. 여기 다식원이잖아. 다식원. 너무 다식이야, 여기. 콜소? 그릇이. 자, 이쪽이다. 큰 게 없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마늘이랑 이런 게 향이 배가지고. 진짜 배가 부르다 못해서 졸리면서 씹겠어. 야, 이 김치를 같이 먹어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가슴살 드시고. 닭가슴살요? 다이어트 안 해요. 이게 지금 다이어트가 뭐 그렇게 중요하려나요? 다리 먹어요. 여름에 너무 더위 먹었잖아. 나도 촬영하면서 더위 먹어가지고 진짜 몽롱하더라고요, 사람이. 지금처럼? 지금도 우리도 몽롱하더라고요. 지금 몽롱한데요? 엄청 몽롱한데요. 네. 자, 요거 밥을 이렇게 착 적셔가지고 죽처럼. 계속 사육당하는. 낙지가. 솔직히 일요일엔 뭐야? 일요일엔 뭐? 짜파게티. 그치. 준비가 돼 있지. 준비가 돼 있지. 여기서? 간식으로, 간식으로. 이따가. 아니, 언니. 모델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은주야, 너 양심싸. 모델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빅사이즈 모델 하면 되지, 빅사이즈 모델. 아니. 와, 나 진짜. 키도 와, 크고. 너무 여기서 많이 먹어가지고. 예. 싫다, 싫다 하면서 다 먹었는데. 좀 좋아. 야, 미란이 좀 말려봐, 뭐. 야, 언니 보니까 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네. 아, 어떡하지? 나 너무 힘들어. 도망갈래? 아, 나 진짜로. 야, 너 운전할 수 있지? 김숙 씨. 예? 그거 다 됐으면은 좀 갖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저리 영화 기억나세요? 밥절이. 밥절이. 해주면 다 먹기. 좋아요! 다 먹을게. 아, 이게 음식 지옥인가요, 이게? 음식 중독인가요?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오늘 안에 네 명 중에 한 명은 뱉어집니다. 다른 질문 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들어가기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 없어요? 나 이 양이만 나온 김에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디야? 어딘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쫄깃스. 김숙 씨 목소리가 들리네요. 저기 어딘가에서 어디서 아, 웃음 소리가 들리네요.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쳐서 나가서 먹어요, 먹어요, 서 먹어요. 다시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세계 최초 릴레이 먹기 대회. 저희 원장님이신 밥절이십니다. 와. 밥절이. 당신의 인생 먹어야 핀다.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식전에 먹어야 되는 부활의 알약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약은 이렇게 먹을 때는 식전이 언제인가요? 아, 그냥 적당한 때 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환영합니다. 요보요 모델 환영하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3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흡족해하시면서 여기를 나가셨어요. 맞습니다. 기가 거한 사람들 그리고 힘이 빠지신 분들 의욕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의욕을 찾고 가십니다. 세 삶을 단순히 찾았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머리를 채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먹기 전에 원장님 먹기 전에 한마디